최초로 자율주행 모터쇼라는 게 이제 판교에서 오늘 개최됐습니다.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자율주행 셔틀인데요. 자율주행 레벨 4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제로 셔틀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차량은 한 11인승, 12인승 정도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운전자 없이 운행하게 되고요. 판교 제로시티 이곳에서부터 판교역까지 이제 12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12월은 안 되겠고 아마 내년쯤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을 잠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차량을 보면은 자율주행 차라는 게 원래 센서들로 가득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량 루프 쪽에 이제 벨로다인 센서가 들어갔는데요. 약 32채널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벨로다인 센서가 들어갔고요. 독특하게 차량 측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모서리에 각각 네 곳이 있는데요. 레이저 스캐너가 각각 측면에 하나씩 들어갔고 카메라도 두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면부 볼 것 같으면은 전면부에 카메라 두 개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 이제 레이더 센서입니다. 만도께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밑에 거에 들어가는 또 레이저 스캐너가 있는데요. 이게 발레오에서 공급하는 스칼라 라이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꽤나 많죠. 앞에 두 개, 양옆에 두 개에서 한 여섯 개 정도의 카메라가 있고요. 이 카메라 기능을 볼 것 같으면 바퀴 쪽을 항상 감시하고 제대로 제어가 되는지 감시하는 차선을 감시하는 레인키핑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측면을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모서리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는데 라이다 센서는 시켓 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튀어나온 센서가 그렇게 조화스럽지 보이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뒤에 쪽 같은 경우에는 만도권은 안 들어갔네요. 뒤에 거 센서는 카메라 두 개하고 라이더 센서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 있네요. 제로 셔틀 같은 경우는 법규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행 속도는 25km 정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제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공되는데요. 차량이 탑승하게 되면 차량 윗부분 도어에서 패신저를 체킹하는 카메라 센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하부 쪽에 들어간 셰시하고 모터, 배터리, 패키징 이런 거는 대창모터스가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